어, 그래요? 택배 조끼를 출발해 볼까요? 볼까요? 긴장되네요. 제가 택배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떨리는데. 택배입니다. 아, 이게 찻불이라서요. 그래, 유인아 씨 아니신가요? 안녕하세요. 유인아 씨 맞으세요? 네. 아, 이 택배 와서 찻불 2,500원이거든요. 저 시킨 게 없는데. 그래요? 네. 일단 2,500원 제가 받아야지 갈 수 있어서. 아니, 현금이 없는데요. 현금이 없으세요? 네. 어, 그래요? 어, 그래요? 일단 이거 받으시고. 네. 2,500원 없으세요? 네, 2,500원 없어요. 아, 곤란한데. 제가 택배기사라 네. 2,500원 받아야지 또 퇴근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... 김민지 아세요? 안녕, 김민아. 네. 안녕하세요. 그러면 네. 어, 제가 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. 그 2,500원 준비하셔서 잠깐 내려오시겠어요? 어, 저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. 어, 누구 어떤 친구야? 오늘 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었나요? 어, 네, 맞아요. 맞아요. 오늘 그 친구는 없어요. 네? 어, 같이 사진 찍으러 갔는데? 맞아요. 어, 당황했어요. 차 한 잔 마실래요? 밑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어, 네. 2,500원 꼭 준비해 주세요. 네. 가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되게 예쁘게 입었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실제로 뵈고 있는데도 네. 실감이 안 나요. 그래요? 네. 내가 일단 말을 편하게 할까요? 아, 네.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이나야. 진짜 너무 신기해요. 2,500원 챙겨왔어? 오늘 나 그거 바꾸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어, 다음에 되면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빠 그 우리들의 블루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. 재밌게 봤어? 고마워. 광광 울면서 봤어요. 나도 대본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. 저 진짜 오빠 작품 진짜 많이 봤어요. 진짜 고맙다. 아니요. 오빠 연기를 잘하니까. 아이고. 저기 친구가 인터뷰에서 네. 기적의 오디션 나갔다고. 어, 맞아요. 제가 그때 신민아 언니 연기에서 떨어졌어요. 뭐였는데? 내 여자친구는 봄이 올 있잖아요. 그거는 진짜 신민아 언니만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인데 스스로 하면서도 아 이건 틀렸다 민아 언니 연기로 아 진짜 웃기다 진짜? 그렇네요 아 진짜 대박 이런 인연이 그러네 근데 그런 데서 연기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지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 맞아요 그거 얼마나 긴장돼 거기에 나왔었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괜히 약간 친한 느낌 있잖아 어, 그때는 저 여고생 시절이었어 그래? 어. 네, 저 학교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? 수험생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봤어 맞다 그럼 그 뒤로 이제 계속 공부해서 그냥 간호사가 된 거야? 맞아요 엄마가 간호학과를 나오시기도 했었고 아 진짜? 그래서 간호사를 하긴 했지만
적성이 아예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간호사도 계속 환자를 마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지. 그런 이모셔널 케어를 잘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런 거. 나도 그 간호사분들의 어떤 말씀 한마디 한마디랑 그 작은 호흡마저도 그 환자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알게 되더라고. 사실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태어날 때 항상 밝게 인사해주고 가시는 분들 보시면 나름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. 야, 멋진 간호사구나.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신기해져. 나도 좀 신기해. 아직도 너무 신기한데요? 제가 오빠랑 대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게? 믿기지 않네. 들어갈까? 네. 네, 열어줄게. 자.